2024년 4월 7일 이곳은 경남 남해군 미조면에 위치한 설리 방파제. 설리 작은 방파제에서 볼락 노화를 해보고자 한다. 며칠간 삼천포와 고성 등지에서 갑오징어 탐사를 해보았으나 꽝만 줄기차게 쳤었다. 그래서 현재 본인은 낚시에 대한 변타가 세게 온 상황이다. 낚시에 대한 회의감과 자괴감에 쌓인 나. 요즘 같은 조항이 계속 이어진다면 낚시 유튜브로서의 삶이 참으로 박박한 것이 힘들지 않을까 싶다. 꽝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에는 낚시를 당분간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계절이 계절인지라 이런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돌발적으로 조항이 빵 터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혹여나 오늘은 터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출조를 하게 된 것. 모든 것을 놓고 있던 중 풍성한 조과가 소리소문 없이 빵 터지는 그 기회를 놓친다면 억울해서 밤에 편히 눈이나 제대로 감고 잘 수 있겠는가. 오늘 갑오징어가 아닌 볼락으로 어종을 선정한 이유는 최근 볼락 조항도 그닥 신통찮지만 그래도 갑오징어보다는 쉽다고 느껴져 볼락으로 선정한 것이다. 즉 이 시기 갑오징어보다 볼락이 더 만만해 보인다라고나 할까. 그리고 갑오징어 낚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오늘 볼락 손맛으로 치유받아 그 힘으로 다시 갑오징어 낚시에 몰두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나 볼락이 잡혀주질 않는다. 치유와 회복의 목적으로 출조한 볼락 노화. 근심만 더 쌓여가는 듯하다. 오늘 꼭 낚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큰 병을 얻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 장장 30분가량 포인트 탐색을 해보았으나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볼락. 집어등 불빛에서 젖볼락 몇 마리가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이 간간이 목격되지만 이 포인트는 답이 없는 듯 싶다. 안 되는 자리에서 시간 낭비 그만하고 설리 큰 방파제 쪽으로 자리를 이동해 낚시를 해보기로 한다. 포인트 2도 큰 방파제 끝자리에서 탐색 시작. 자리 이동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집어등을 밝힌 지 약 10여 분 만에 잡은 볼락. CR도 이 불황 속에서 무난하다. 오늘 잘하면 영상 나오겠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해 보기로 하자. 살짝 캐스팅을 한 후 채비를 집어등 불빛 주변과 불빛 안, 그리고 집어등 불빛 가까이 직벽 쪽으로 끌고 와 그곳을 집중 공략해 볼 것이다. 여기서 처음 잡아낸 녀석이 그쯤에서 잡혀 나왔기 때문에 공략 지점을 그곳으로 중점을 두는 것이다. 천천히 릴링을 하며 집어등 불빛 가까이로 채비를 끌어오고 있다. 목적지에 거의 다 닿은 채비. 직벽 가까이까지 채비를 회수치 않고 운영해 본다. 히트, 입질이 들어오고야 말았다. 방생CR은 아니다. 본인이 낚시하는 곳과 수면까지 약 3m의 높이. 대롱대롱 매달려 올라오는 볼락. 이 두 번째 녀석으로 볼락이 어디쯤에 있는지가 확실해진 것이다. 예상이 맞아 기분이 좋다. 딱 15cm가 되어 보이는 녀석. 평소에는 방생했을 것이지만 높이가 높이인지라 방생했다가 추락사할까봐 킵한다. 현재 지그헤드 채비로서 지그헤드 무게는 2g이다. 라인은 나일론 줄. 현재 낚시하는 자리의 높이가 제법 되는 관계로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라인이 바람을 타지 않을까 싶어서 평소 쓰던 바람 잘 타는 합사 라인을 쓰지 않고
나일론9을 쓰는 것이다. 채비 소개를 하는 도중 한 마리 또 걸려들었다. 높은 높이에서 이 귀한 볼락을 떨구지 않기 위해 조심해서 끌어올린다. 이 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큰 씨알이다. 갑오징어 낚시에 망가진 몸과 마음을 볼락으로 확실히 치유 중에 있는 나. 오늘 볼락 모아 출조하길 참 잘한 듯이까. 볼락 안 잡고 오늘도 갑오징어 낚시하다 꽝 찼으면 스트레스 받고 쓰러졌을지도 모르는데 참 다행이다. 간만에 손맛을 보니 낚시에 슬슬 자신감이 붙기 시작한다.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짐의 아픔은 또 다른 사랑으로 있는 것처럼 갑오징어로 망가진 심신을 볼락으로 서서히 회복 중에 있다. 채비를 살짝 바꿔본다. 현재 볼락들이 상층 가까이에 떠있는 듯하여 0.8g 지그헤드에 캐스팅볼을 장착했다. 이 채비가 2g 지그헤드 단독 채비일 때보다 더 확실히 통해야 할 터인데 집어 등 불빛 약 4에서 5m 정도를 넘길 정도로 살짝 가볍게 캐스팅을 한 후 채비를 집어 등 불빛 쪽으로 끌어온다. 채비가 입질 구간에 들어섰다. 지금부터는 더 신중하게 입질을 받지 못하여 한 번 더 캐스팅 후 재탐색 중이다. 히트. 역시 입질은 입질이 들어오는 구간, 즉 집어등이 밝히고 있는 직벽 가까이에서 입질이 들어온 것이다. 오늘 같은 날 이런 포인트에서의 이런 패턴. 루어보다는 민장대의 쌍거리 채비라면 볼락 무지하게 뽑아낼 듯한데 장소를 살짝 옮겨본다. 방파제 초입 부분에 위치한 테트라포드가 쌓여진 포인트. 테트라포드 근처에는 분명 볼락들이 은신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씨알 좋은 녀석으로 말이다. 본인 생각은 그러한데 왜 입질이 없는 것이야? 입질은 없고 그냥 밑걸림만 생기고야 만다. 아무리 해도 빠져나오지 않는 채비. 저쪽에서 걸렸으니 저쪽으로 쭉 가보면 채비가 빠져나오지 않을까. 채비를 살려냈다. 지그헤드보다 캐스팅볼을 살려낸 것에 아주 큰 의의가 있다. 전혀 입질을 하지 않는 포인트. 약 20여 분 탐사를 했으나 입질 비스무리한 것도 받지 못하였다. 안 되는 자리는 20분도 투자하기 아까운 것이다. 얼른 짐 싸서 볼락을 잡아냈던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답일 듯하다. 다시 처음 자리로 집어 등을 켜고 바로 낚시를 해서는 입질을 받기 힘들다. 약 10여 분을 빛을 비추면서 포인트를 숙성시킨 후에야 입질이 들어온다. 왔다 갔다 한 사이에 물은 많이 빠져서 잡은 볼락을 잡아 올리는데 더 많은 릴링질이 필요하다. 릴에 불이 날 정도로 감다 보니 볼락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자리에선 현재 사용하는 1000벌릴보다 1500번 또는 2000벌릴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팁을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을 씨알의 볼락이다. 우리 집 냉동실 구경시켜줄게. 가자. 똑같은 낚시 패턴을 이용하여 낚시에 임하고 있다. 히트. 제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탈탈거려도 내 소나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볼락. 이놈아 진정해라.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다. 무서운 사람은 따로 있다.
CR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카메라가 꺼진 사이 한 마리 또 몰렸다.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캐스팅에 각이 들어간다. 각이 살아있는 캐스팅. 이 캐스팅 자세를 연마하여 촬영 시 자주 사용해야겠다. 단점으로는 채비가 멀리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 인생사 선택이 그런 것이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 또 하나의 단점으로는 과한 각으로 인해 몸에 무리가 심하다는 것. 이 캐스팅 오늘만 하고 버려야 할 듯하다. 툭 치고 빠지는 볼라. 복서로 말하자면 인파이터가 아니라 아웃복서 스타일의 볼락이었다. 아웃복서 스타일의 볼락은 소심하게 잽 한 방 먹이고 도망쳐버렸다. 물이 많이 빠졌다. 물이 빠져나간 만큼 볼락들도 빠지는 물에 몸을 맡기고 같이 빠져나갔는지 입질이 뜸해져 버렸다. 이 분위기라면 낚시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히트. 이건 크다. 이걸 놓치다니. 분명 큰 녀석이었는데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상황이다. 잘못 놓고 나쁘네. 간조가 다 된 시간. 낚시를 마쳐야 되지만 이렇게 간간이 입질이 들어와 계속 낚시 중에 있다. 현재 시간 11시 30분. 12시 전까지 집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다 틀려먹었다. 하긴 본인은 신데렐라가 아닌 관계로 12시 넘어 집에 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선수는 말에 좋은다고 했다. 힘을 제법 쓰는 볼락 녀석. 너 운동 좀 한 녀석이구나. 구워놓으면 육질이 탱글탱글 하겠는데. 근육질에 볼락을 올렸다. 집에 갈 수가 없어. 그러게 말이다. 언제 집에 가겠냐. 현재 시간 12시 10분 전. 사람을 집에도 못 가게 붙들어 놓는 볼락들. 아싸리 안 잡히면 미련 없이 갈 텐데 안 잡힐 듯 하다가 한 마리 잡히는 상황이라 사람 환장할 노릇이다. 그래도 집에는 가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 마지막 캐스팅. 이 한 번에 캐스팅으로 잡히든 안 잡히든 끝낼 것이다. 난 단호한 사람이다. 끝맺음이 확실한 사람이다. 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나 자신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지만 이 캐스팅 이후 다섯 번 더 캐스팅을 해 꽝치고 나서야 낚시를 끝낸다. 따뜻한 4월 봄날. 고마운 사람, 소중한 사람, 존경하는 분에게 저렴하고 고소한 볼락 서너 마리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광어는 비쌉니다. 감사합니다.